저출산 문제하고 함께 항상 등장하는 게또 하나 있죠. 바로 고령화 문제인데요. 제가 아는 그 일본의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90대가 넘으셨는데요. 후계자를 찾다가 이번에 찾았습니다. 근데 후계자가 70대. 20년은 할수 있어. 20년은 할수 있어. 20년도 할수 있어. 20년은 할수 있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에 바로 이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을 하고요. 일본은 이미 이제 2007년에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공표된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을 보면 일본은 30%에 육박합니다. 3명 중에 1명꼴로 고령자인 셈이죠. 그래서 이 일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특별한 광고가 실리기도 하는데요. 주인공은 안자키 사토루라는 대기업 사장을 하시다가 이제 정년 퇴임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온몸에 암이 이미 전이가 돼서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겼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생전 장례식을 지금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례식에 좀 와다오 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용인데요. 이 본인의 장례식장에 1,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편지도 전달하고 휠체어 타고 이제 모든 테이블을 돌면서 인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뒤에 81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이제 안자키 사토루 씨가 보여준 이런 행동은 일본 고령층 사이 요즘 유행하는 슈카츠 종활이라는 건데요. 이게 노인들이 스스로 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활동, 종활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렇게 노인들을 위한 뭐 문화, 산업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고령 사회에는 어두운 이면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령 사회의 그 어두운 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뉴스에서 계속 하는 문제가 있는데, 80, 50 문제라고 하는 게 되게 큰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80살 부모님이 그 50살 자식, 아들이, 히키코모리 아들이를 돌봐주는 거, 집에서. 예전에는 70, 40였어요. 70대 부모님이 40대 히키코모리를 돌봐주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80, 50이 되는데, 앞으로는 90, 60도 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일본이 히키코모리 문제가 심각했던 게 이제 뭐 90년대, 2000년대였는데, 지금 일본은 히키코모리의 고령화가 문제예요. 그때 집에 들어갔던 분들이 나이가 든 거야. 맞아요. 그런데 돈을 안 버니까 80대, 90대인 엄마, 아버지의 연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연금이 끊기니까 사망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제랑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미치겠다, 어떡해. 그래서 집에 이제 이 생존 활동이 없어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미라화돼 있는 아이고. 시체와 함께 뭐 발각이 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와, 무서워라.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일본에는 또한 가지 문제가 바로 이 세대 간의 격차 문제인데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민간이 가장 큰 규모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금융자산의 70%를 60대 이상 고령자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80% 이상도 다 60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또 그렇게까지 주식 투자를 안 하죠. 이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경제적 걱정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 한 6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아? 그래서 이제 그 평균에 해당하는 분의 실제 자산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축이 지금 한 2억 원 있고요. 후생연금으로 월한 130만 원 정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프, 아내가 이제 국민연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받죠. 그다음에 매달 지출하는 게한 220만 원.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한 50만 원 정도 많긴 한데, 그만큼 저축이 또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령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현금이나 예금이에요. 금리도 낮은데 은행에 그냥 넣어둡니다. 근데 미국은 정반대예요. 미국은 대부분 이제 고령자분들이 금융자산을 주식이나 채권으로 가지고 있고요.
현금은 오히려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으로 가지고 있으면 고령자의 금융자산이 좀 더 생산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순환하게 되죠, 돈이. 그런데 일본은 기업으로 들어가지 않죠. 현금이나 예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제 은행으로 들어가고요. 그 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국공채를 사는데 그 돈을 또 다 씁니다. 그럼 정부는 국공채를 팔아서 조달한 돈으로 사회보장 비용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노인분들이 자기 돈을 예금해가지고 정부를 통해서 사회보장 비용으로 급부를 받는, 자기 돈으로 지금 보장, 사회보장을 받는 지금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반면에 한국의 고령자는 반대의 문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이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거든요. 평균이 14.2%인데 우리는 그 3배 정도 됩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66세부터 75세 노인 빈곤율은 한 31.4%로 그나마 양호한데, 76세 이상,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52%,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이 빈곤층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나라 노인분들 대부분 자산을 뭘로 가지고 있죠? 집. 그렇죠. 부동산. 네. 아파트 한 채가 답니다.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팔려고 해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이거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시한폭탄 같은 그런 문제고요. 근데 왜 도대체 일본 고령층 분들은 한국 고령층 분들과 다르게 금융자산을 이렇게 크게 갖게 된 걸까요? 그거는 이제 일본어로 하면 이제 니게키레타 고레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치고 빠지는데 성공한 고령자. 치고 빠지기. 요거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 제가 먹튀 고령자로 할까 하다가 너무 좋아. 치빠, 치빠. 아, 치빠가 날 것 치빠, 같아. 치빠, 치빠. 치빠가 날 것 같아. 지금 이 일본의 고령층은 고도 성장기를 경험했잖아요. 그때 뭐 좋은 거 많이 먹고 또 풍족하게 쓰고 월급도 많이 받고 연금도 많다 보니까 현금성 금융자산도 많이 축적을 할 수 있었던 정말 축복받은 세대였던 거죠.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진짜.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가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저출산하고 고령화는 전혀 결이 다른 문제예요. 왜요?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가 아이를 왜 낳아야 되냐 그러면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서 낳아야 됩니다. 이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를 좀 낳으세요. 우리나라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이러면 누가 낳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하고 고령화 문제를 떼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요, 30년 동안 저출산 정책을 해보니까 이게 고령화랑 붙여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작년에 어린이 가정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랑 상관없이 저출산 문제에만 집중하겠다는 거고요.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본이 한 30년 해보니까 이 출산이라는 게 소득이랑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린이 수당, 일본에서 이제 고도모테야테라고 어린이 수당 이런 거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본이 실험을 해보니까 어린이 수당 줘서는 아이를 낳지 않아요. 일시적이잖아요. 맞아요. 태어날 때 뭐 1,000만 원, 5,000만 원, 물론 큰 돈입니다만 앞으로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저도 아이가 둘이지만 계산을 밤에 이렇게 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임시소득이 아니고 항상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일자리죠. 최고의 복지가 사실은 일자리인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한 3시간, 4시간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게 사실은 아이를 키우고 뭐 이렇게 양육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죠. 맞아요. 일본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인정했어요. 다만 어떻게 하면 감소 속도를 늦출까?
연착륙 시키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늘려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전업주부들이 전부 다 일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여행 가시면 슈퍼마켓에서 계산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이제 전업주부인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많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또 외국인 노동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일본은 정년을요, 70세로 연장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0세가 돼서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그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빠르잖아요. 너무 빨라요. 아니, 딱 보면은 되게 정정하신데 일을 갑자기 그만두시게 되셔가지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크게 무너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정년하시는 분들이 엄청 할아버지 같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정말 형님 같으신 분들이 아, 이 교수 나 정년해 그래서 아니 형 아니 왜 이제 아직 일할 일이 남았는데 왜 정년한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정년하시니까 정말 우리도 이제 정년 연장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됐고요. 맞아요. 아 이렇게 인구는 줄지만 어떻게 하면 일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를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일본이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고의 복지다라고 하는 데는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련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